네, 중부지방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비가 찔끔찔끔 내리면서 오히려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대구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더위는 대구를 대표하는 단어가 됐고 또 대구는 가장 더운 도시로 인식된 만큼 우리 시민들은 더위를 견디는 힘 역시 강하다고 하지요. 대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고 열대야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연구소 박한우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한우입니다. 올해 대구의 열대야가 지난해보다 무려 22일이나 빨리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 그러니까 극서지방, 대구가 맞습니까? 네, 자료를 좀 보면 한 기업이 기상청의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취합한 1973년부터 현재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열대야가 가장 심한 곳을 알아봤는데요. 기상청은 밤 시간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44년 동안 기상청 자료를 현재 시점에서 분석해 보니 열대야가 연 평균 가장 오래 지속된 곳은 대구가 아니라 서귀포시고 다음이 제주시로 나타났고요. 네. 열대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곳은 충북 제천과 충북령이었습니다. 열대야 지속 일수로만 보면 대구는 5위였고요. 대구보다 포항과 부산에서 더 열대야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열대야인 날수만 보면 대구가 1등이 아닌데요. 그럼 열대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6월부터 10월까지 열대야 지속 일수의 10년 평균을 내봤더니 1위인 서귀포의 경우엔 26일, 3위인 포항은 14일, 5위인 대구는 13일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30위 안에 경북 지역 두 곳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영덕이 4일, 울진이 3일이었어요. 그럼 왜 대구가 이른바 이제 대프리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알려진 건가요? 네, 그것은 사실 낮 최고 기온이 높은 날이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낮이 더우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덥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낮 최고 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폭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대구로 1년에 24일을 기록했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는 평균 폭염 발생일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런 점에서 대구가 덥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우리가 여수로 폭염이 1년에 하루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한낮에 뜨거운 폭염 하면 대구가 1위네요. 최근 10년간 대구 경북 지역의 여름을 보면 더 더워지고 강수량은 줄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경북의 7월, 8월, 9월 평균 기온은 섭씨 21.6도로 평년인 1981년부터 2010년도까지 집계한 것보다 무려 0.7도나 높아졌고요. 또 같은 기간의 강수량은 569.6mm로 평년 대비 9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폭염은 내륙 지역에서 열대야는 해안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기온과 실제 그 온도는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기상 예측의 정확성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위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요? 네. 센서가 사실은 많이 확대 설치되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그 기상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센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빅데이터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비가 내리는 정보를 전국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해외에서는 그래서 그 웨더 시그널이라는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감지되는 공기, 온도, 습도, 천둥, 번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도 중에 있고요. 네. 한국에서도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는 곳이 기지국에 날씨 센서를 장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처럼 빅데이터 시대에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수집하는 이런 크라우드 소싱의 방법,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폭염도 재난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국내 폭염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폭염연구기관이 국내 최초로 만들어져서
슈퍼 컴퓨팅 센터와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기상을 분석하고 2주 전부터 폭염 발생을 알리는 그런 기상재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산업 여러 분야에서 이제 날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기상 관련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기상 분석과 빅데이터의 결합이 정말 삶을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상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기상을 단순히 예측하는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상 빅데이터를 다른 분야와 접목시켜서 우리 인간의 생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날씨를 단순히 수용하던 그런 기존의 방식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날씨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적 예방과 협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례가 해외에서 하나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기상 빅데이터 알람 앱이 출시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상 빅데이터 알람 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알람에 날씨 정보를 추가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당연히 이제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출근 준비 시간을 감안해서 알림이 먼저 올리도록 하고 이처럼 이런 기상 빅데이터를 단순히 예측을 넘어서서 이와 같은 경제와 그런 생활에 접목시키는 그런 시도가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오늘은 대구의 더위와 기상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은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연구소 박한우 교수였습니다.